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너무 즐거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제 여름 겨울 수양회 대신에 그 교회에서 집회하는 너무 은혜로웠고 많은 분들이 인터넷 들어와서 같이 시간을 같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교회에도 이제 이런저런 이제 전도자 이동도 있고 또 구정도 다가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 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없어서 모두 감사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심을 하고 한다고 해도 저는 나이가 들어간 지 어쩔 때 나갈 때 마스크 안 쓰고 나가다 몇번 돌아온 적이 있고 그런데 마스크 쓰고 한 일들 또잘 익숙해져 있지 않지만 생활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지켜주셔서 한분한분 건강하게 지낸 것참 감사했습니다. 지난 주에는 또 지방에도 좀 방문을 했는데 뭐 14년 만에 왔다고 하는 교회 또뭐 12년이라고 하는 교회 그런 교회에 들어가서 형제자매들 대할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정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세상과 다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끼리 함께 지내는 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그 자주 못 보는 분들이 많아서 매주 굿뉴스 스페셜 시간에 좀 새로운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렇지만 제 서투로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얼굴로 여러분 대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얼굴을 직접 내가 못 보지만 하나님께서 삶 속에 힘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셋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2022년에는 개인 전도를 합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슨 일을 하든지 본업은 복음 전도자가 됩시다. 지난주 겨울 캠프의 첫 시작 말씀이었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복음 전도자의 자세로 시작했던 겨울 캠프는 이번 주 유스, 키즈 캠프로 이어지면서 선교회 안에 새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실버 캠프에도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성경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가 주최하는 2022 겨울 온라인 월드 키즈 캠프가 지난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전국 어린이 8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캠프를 통해 새로운 마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앞으로 귀한 복음의 일꾼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캠프는 고학년과 저학년으로 나뉘어 찬송, 간증, 단막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선교사 이야기, 이야기 성경 등 말씀을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졌고 특히 온라인으로 떠나는 집콕 캠핑, 그리고 다양한 만들기 체험 시간이 있는 오후 아카데미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복음 강연을 듣는 저녁 시간에는 벤행의 김성환 선교사와 인도 오영일 선교사가 각각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와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고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일간의 키즈캠프는 어린이들이 성경 속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하는 온라인 월드 유스 캠프가 지난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본 캠프는 온택트 시대에 늘어난 재택 수업으로 집안에서 위축돼 있던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연결과 접목의 힘을 주고자 개최됐습니다. 줌과 유튜브로 동시에 송출된 이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창작 댄스, 클래식 공연, 트루스토리 외에도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갓탤런트와 스캐빈저 헌트 등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축사를 전한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는 월드 유스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배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캠프를 계기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복음을 들으며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1월 19일 IYF 교육센터 공사가 한창인 기쁜 소식 수원교회에 박옥수 목사가 격려차 방문했습니다. IYF 교육센터는 작년 9월 26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수원 지역과 전국 형제자매들의 기도 속에 4개월 동안 공사가 진행 중이며 최근 더 큰 복음의 일을 하기 위해
기존의 CLF 교육관 대신 IYF 교육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욱수 목사의 방문을 계기로 열린 지역연합 수요예배에서는 성도들의 전도 간증과 피아니스트 석승환의 특별 공연이 있었습니다. 박 목사는 이날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본문으로 전도의 능력은 사람이 아닌 예수님에게 있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며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살길 당부했습니다. 수원교회는 앞으로 IYF 교육센터가 전 세계 목회자들이 복음을 듣는 장소로 쓰일 것이 기대되고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의 형제자매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학생 해외봉사단 굿누스쿨가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21기 2차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올해 파견될 예정인 164명의 예비단원들이 참여했고 파견국가 설명회 중심으로 각 나라별 활동 소개, 체험담, 굿누스코 기본교육, 온라인 활동교육 등 파견을 위해 숙지하고 배워야 할 내용들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멘토와의 만남 시간은 지원자들이 선배 단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파견 희망국가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해외봉사에 대한 기대와 목표를 키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제21기 굿누스코 훈련 과정은 대륙별 훈련과 마인드 교육 두 차례를 남겨두고 있으며 훈련을 통해 올해 파송될 21기 단원들이 해외 봉사 단원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성장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지난 1월 15일 사단법인 새화랑 청소년연합은 경주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2022 새화랑 인성예절 캠프를 대면으로 개최했습니다. 경주교회 청년회가 주축이 된 이 행사는 어린이 150여 명과 학부모 100여 명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줄다리기, 달고나 뽑기 등 전통놀이에 사고력과 자제력을 키울 수 있는 마인드 교육을 접목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의 세계를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주교회 박창규 목사는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약한 마음의 위험성과 강한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이번 인성예절 캠프는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외부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경주 시민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전하는 값진 시간이 됐으며 주최한 경주교회는 행사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7일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꿈을 찾는 진로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겨울 캠프에 함께한 참가자들 그리고 이어 진행된 뉴스 캠프에 학생들을 초청하고자 기획됐으며 8개 분야 전문가가 4차 산업혁명 20대 CEO 되기, 인생의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습니다. 담임 신만성 목사는 인생의 내비게이션 코너에서 암투병 중에 깨달은 세상의 무익함이란 주제로 요한복음 1장 말씀으로 참가자들이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외에 민간 외교, 4차 산업혁명, MBTI 등을 맡은 강사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진로 방향 설정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동서울교회는 겨울 캠프를 통해 얻은 마음의 힘으로 계속해서 복음 전도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월드키즈 캠프에 맞춰 성북교회도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작년 한 해 인성 캠프 및 지역 SNS로 연결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코너를 마련했으며 마지막 날 저녁에는 성북교회 주일학교에서 마태복음 3장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보여주며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석한 어린이들은 다음 캠프를 기약하는 후기를 남겼고 성북교회 주일학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1월 20일 안산교회 온누리 행복씨앗 후원회가 안산시 김남구 국회의원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후원회가 안산시를 위해 다문화, 소외계층 어린이 및 노인에 이르기까지 꿈과 희망을 심어준 공을 인정해 표창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후원회는 지난해 행복 페스티벌,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국적, 언어, 문화, 연령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는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추후 회원들과의 대담회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안산교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추구하며 복음의 연결 통로가 되길 소망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야기는 제가 60년 전에 죄사함 받을 때 가장 강하게 내 마음 받아들였던 것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 생각 어찌에 전부 하는 생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를까. 내 생각을 믿으면 망하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확실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 안에서 형제나 자매들 볼 때 자기를 믿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하고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현저하게 다른 것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좀 신앙이 잘 되는 것 같고 또 자기가 뭐 열매도 있는 것 같고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세상적으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이 그 이야기를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바로 니고데모와 38년 된 병자입니다. 요한복음 3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을 때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건 어디까지 가도 육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는 육이 가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가기 때문에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늘나라 갈 수 없다. 이 육체 가지고 하늘나라 가다 뭐 얼마 못 가서 공기가 모자라 죽고 뭐 그럴 텐데 예수님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몸을 가리켜 하는 이야기, 우리 속에 살아있는 그 생명,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거하면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세월 60년 가까이 예수님 안에 살아왔는데 때때로 나도 모르게 육으로 흘러갈 때가 많고 육신의 욕망이 나를 끌어갈 때가 많고 또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거듭나지만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도덕적인 면으로나 그런 면에 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난 그 땅을 뛰어나기 나는 이런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모릅니다. 그걸 아시고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니고데모가 어아스럽게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야 합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 하신 말씀, 우리의 육체로는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 육체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내 생각, 내 주관, 내 생각을 가지고 따라 살기 때문에 사탄이 넣어주는 잘못된 삐뚠 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 모양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니고는 그 이야기를 이해 못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은 신령한 영적 세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죄송합니다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미련한데 영으로 나는 게 어떻게 나는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 이렇게 겸비하게 해야 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반대로 이제 우리가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찾아가서 얘기하셨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 싶지요. 병자가 말합니다. 자기가 낫을 수 있는 방법은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먼저 들어 낫는 일인데
내가 스스로 움직이도 못한데 무리도가 딴 사람 먼저 내려가기 때문에 난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혹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계시다가 나를 물동할 때 먼저 넣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자가 깜짝 놀라 뭐라고요? 나를 보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요? 38년 동안 일어나 걸어보려고 얼마나 애쓴지 아십니까? 암만 노래가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저는 제가 거듭나고 난 뒤에 제일 이제 저를 제일 먼저 알아보신 분 아버지시더라고요. 제 아버지께서 제가 대구 선교학교에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선교학교에 22명이 그때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대구 시내에 있지만 어느 부모님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 나오지 못하시고 당신의 이름 석자 아는 것 외에 글씨 알지를 않습니다. 대구까지 와서 무릎무릎 우리 선교학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잠자는 데는 어디냐? 아버지 여기서 잠을 잡니다. 아 그러냐? 공부는 어디서 하냐? 예, 여기서 합니다. 밥은 어디서 먹냐? 예, 여기서 밥을 먹습니다. 쭉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제일 높은 선교사님도 어떤 분이냐? 딕 선교사님이십니다. 내가 좀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라. 지금도 저 아버지를 생각하면요. 아버지 선교사님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우리 옥수는 일을 시켜보면 맘만 보면 어디 딴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속으로 너가 언제 그랬어 아버지 근데 그런데 제가 예수 믿는 이 일은 벌써 오래된 그만둘 때가 됐는데도 이게 마음을 다 쏟는 것 보면 이게 우리 옥수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아들이지만은 잘 길러주셔서 좋은 일꾼이 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래 봤을 때 저는 그래도 내 자신이 뭐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런 게 있긴 좀 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서면은 제가 모자라는 게 아니고 다릅니다. 내 육에서 온 생각은 이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편안하게 하고 그거 외에 딴 생각 없고 육신의 요구와 안목의 정욕 이런 것만 가득 찼었는데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을 받아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신 뒤에 내가 요구하는 육신의 요구 말고 또 다른 하나의 요구가 내 아내와 나를 끌고 가시는데 놀랍게도 내 마음이 그 예수님의 요구를 따라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하면 6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있었을까 상상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전에 내가 하지 않던 말을 하게 되고 전에 깨닫지 못한 세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전 부족하기 때문에 남보다 앞서진 못하지만 이제 60년이 가까운 지금에 와서 뒤를 돌아보면 내가 옛날에는 내 육신의 욕구에 다른 게 없었는데 내 안에 또 다른 하나의 요구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가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분 따라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전에 내 속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야 뭐 나 좀 잘 먹고 잘 살고 괜찮은 사람들은 그 외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지난 60년 동안 예수님에 이끌려 사는 동안에 정말 봐도 내가 너무 변했다. 옛날 그 추하고 더럽고 거짓됐던 것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끄림을 받으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마음을 전했을 때 주님이 나 같은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내 방향으로 가던 나를 예수님의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 또 온 세계에 이런 말씀을 전하도록 해주신 주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 이제 늙었습니다. 한 번씩 운전대를 잡을 때 내가 늙었다는 걸 좀 느끼곤 합니다. 젊은 형제들이 운전을 맡기고 이제 제가 주로 타고 다니는데 한 번씩 운전을 해보면 옛날하고 다르고 기억력도 많이 달라지고 다행히 몸은 건강하고 별 탈이 없이 이렇게 지켜준 주님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예수는 순간순간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는 그때 나 뭐 하나님 뜻도 잘못 내 육신의 욕구대로 막 달려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런데 주님이 나를 잡아주시면서 당신의 복음을 전할 수 이끌어 주셨다.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건 아들이 꼭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해 살고 또 딸이 주님을 위해서 그 생을 드리고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나이가 많아졌고 이제 좀 있으면 여든이라는 나이가 1년만 지나면 된다고 하는데 꿈 같습니다. 벌써 내가 여든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해주시고 위장이 안 좋았을 때 심장이 안 좋았을 때 온전하게 고쳐주신 주님 그리고 말 때 입에다가 내 육신의 여우가 내 입이나 생각을 다 지배했을 때 있었는데 그때 말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이끄신 그때부터 내가 주님 앞에 감격스러운 자랑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제 주위에 귀한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고 그 성도들이 만나면 따뜻하게 인사도 나눌 수 있고 마음도 나눌 수 있고 때때로 어려운 형제들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제가 성경 앞에 이야기도 해주고 또 이런 집회한다 많은 청중 앞에 마이크를 잡고 설 때도 있고 그런 시간들이 내 어떤 욕망이나 욕구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의 귀한 뜻이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니고데모는 자기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옳은 걸 부인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지. 그건 니고데모는 모두 다 그랬을 겁니다. 반대로 38년 된 병자는 아는 것도 없고 길이 없기 때문에 생전 처음으로 자기를 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많은 생각을 했기, 난 안 돼, 못 걷는데. 저분이 걸어가라고 하시네. 그 사이 38년 된 병자 마음에 어떤 마음이 어떻게 흘렀었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걷지 못한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놀라운 건 자기 결정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천 년 마귀 밑에서 고생하면서 어둡게 악하게 살았던 우리 그 삶을 놓고 이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뜻에 따라 내가 발을 내디디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갔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냥 살지, 우리 삶을 조금 생각해 보고 성경을 펴서 보면은 저 내가 몰랐던 내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게 많고 어긋난 게 많은 걸 알게 되고, 또 예수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나를 밝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옛날 내 육신이, 내 욕망이, 내 정욕이 나를 끌고 다녔는데 이제 적지만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걸음을 걷게 하고 내일을 향해 날려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 예수님의 길인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나아가는 이 길, 내 길이 아니었습니다. 내 길이었다면 파멸이고 저주를 받아야 할 일인데,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끄시고, 더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오셔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가 들은 그 똑같은 목소리를 성경 대체가 듣고 서툴지만은 한 발짝 한 발짝 길을 내디딜 때 저 같은 못난 인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 역사를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1월달에 또 기울어져 가고 구정이 다가오고 하는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께로 더 가까이 하는 말씀처럼, 옛날은 내 전체가 내 육신의 욕망, 쾌락, 정욕 그것뿐이었는데 조그만큼 예수님 마음이 와서 나를 이끌었는데, 예수님 나를 이기셔서 조금 더 그리고 더 가까이 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육체 욕구대로 살다 저주받고 멸망을 당할 이 육체 안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귀한 마음을 주셔서 서툴지만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발을 내디디고 예수님 말씀을 쫓아 길을 걷고 사람을 만나고 입을 열어 말하고 그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를 입고 달라지는 것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저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38년 된 병자처럼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주의 말씀 따라 걸어갔습니다. 38년 된 병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갔는데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 잘난 거 모두 다 버리고 주의 말씀에 의해서 주를 섬긴다면 얘는 곧 작은 예수가 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제작 연출한 크리스마스 영화 Fall Unto Us가 전 세계 곳곳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며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행복을 간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6개 국제 영화제에서의 수상 소식이 더해지면서 새해에도 신실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영화 Fall Unto Us의 해외 상영 소식들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매년 겨울 찾아오는 반가운 선물. 이 땅에서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에 그리고 더럽고 추한 우리 마음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 세계에 전하는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올겨울 스크린을 통해 찾아왔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제작한 크리스마스 영화 Fall Unto Us. 기존 크리스마스 칸타타 1막의 내용을 필름으로 옮기면서 더욱 확장된 서사 속에 배우들의 표정과 동작을 더욱 세밀하게 담아내면서 무대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기다리던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탄생을 담은 그 어떤 영화들과도 다르게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그래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함께 깊은 마음의 세계를 그려냈다. Most don't focus on the desperation before the Messiah was born. You know, it's, yeah, there's some things Joseph and Mary couldn't find a place to stay, etc. And Herod was concerned that a Messiah would come and take his place, be a king. But the scene we did was like the lowest part for those people, because we took the patriarch and basically humiliated him. But you go, it shows, I guess, the low point of everybody. But then, you know, I'm sure the next scenes, then Joseph and Mary come, the Messiah is born, and here's the hope. So the difference I've seen in nativity stories, it didn't seem they focused on the, I guess, the bad part or the desperation or the low point of the people. It was more, you know, about Christ being born. Okay, very good. 한편 이탈리아와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해외 다수의 국제 영화제에서도 영화 Fall Unto Us의 작품성을 인정하며 2021 최우수 작품상을 비롯해 금상과 은상 등 다양한 상을 수여했다. 세상에 일어난 가장 아름다운 탄생 이야기를 가장 깊이 있게 그려낸 이 영화에 전 세계가 주목했다. 미국에서도 성탄절 당일인 12월 25일 아침 폭스11에서 Fall Unto Us가 방영됐고 연말 동안 총 264개 방송국에서 영화가 송출됐다. 영화에 삽입된 미국 교회 전화번호로 수없이 많은 시청자들의 전화가 이어졌다.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 영화를 보고 복음을 깨달았다는 사람들, 교회에 오고 싶다는 사람들까지 이를 통해 또 다른 복음의 길들이 열리게 됐다. 아메리카 대륙 전체로 번져가는 기쁨. 중남미에서도 메이저 지상파 방송들을 통해 이번 영화가 방영됐다. 아르헨티나의 채널 루스, 페루 UCI, 칠레 채널 4번 TV, 파라과이 TV, 멕시코의 채널 22번과
푸에르토리코의 텔레 11번, 그리고 온두라스의 채널 45번을 포함한 수많은 방송국을 통해 성탄절 황금 시간대에 폴 언투어스가 중남미 시청자들을 찾아갔다. 그리고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그리고 절대 잊을 수 없는 새로운 크리스마스를 선사했다. Cuando yo estaba en qué pensaba de la Navidad, ¿no? A veces la Navidad es en nuestro corazón o en nuestras costumbres es poner pasar en familia, comprar regalos. Esa es la costumbre de nuestra costumbre de nosotros que nos han criado, ¿no? Pero conociendo por medio de este folleto que hemos recibido nosotros por la película, entendemos que qué es la verdadera Navidad, ¿no? Cuando Jesucristo nació en un pesebre, ¿no? Tiene un montón de olores, heces de los animales, ¿no? Y esa parte no entendía, pero ahora sí entiendo que Jesús así es nuestro verdadero corazón, quiere nacer en nuestro verdadero corazón, porque nuestro corazón es muy defectuoso, muy sucio, pero a Jesús no le importa. A Jesús, Él quiere que nosotros creamos en Él y reconciliarnos con Él. Y esto estoy muy agradecido por esta película que hemos recibido nosotros.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 속에 방송국도 환호했다. 단순히 흥미를 끌어서가 아닌 이 영화를 통해 시청자들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콘텐츠를 방송했다는 것에 감사하며 기꺼이 마음을 함께했다. Con películas como esta, el coro Gracias, pudimos llevar realmente un mensaje de esperanza y alegría a todos los televidentes de nuestro canal. Continuaremos en lo posible transmitiendo estas producciones que resaltan y refuerzan esos valores que a través de los tiempos se han perdido. 특히 멕시코 채널 22는 시청자만 1억 850만 명을 보유한 멕시코 최대의 지상파 국영 문화 방송.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크리스마스 영화를 멕시코 전역과 미국 일부 도시에 무료로 중계해주면서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온 멕시코를 뒤덮게 됐다. 이번에 그라시아 합창단 칸타타 영화를 멕시코 메이저 TV 방송사에 중계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박우수 목사님과 합창단 안에 있는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채널 22는 멕시코 전국 1억 850만 명의 시청자를 보유한 멕시코 최대의 지상파 국영방송입니다. 작년에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송출해 주었던 곳입니다. 이번에도 칸타타 영화와 박 목사님 복음의 메시지를 송출해 주었습니다. 멕시코 전역과 일부 미국 도시에 두 번 모두 무료로 중계됐습니다. 국영방송을 통해 멕시코 전국에 복음을 전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여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작년에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보고 마음을 연 여러 주의 방송사들이 칸타타 영화를 무료로 전개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멕시코 전국 약 1억 3천만 명을 다 커버하게 되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박 목사님과 합창단께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의 땅 러시아. 길고 긴 겨울 동안 찾아가는 영화 집회를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그동안 교류해왔던 CLF 목회자들을 통해 시베리아 오지에까지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전했다. 16개의 방송국 채널뿐 아니라 영화관과 문화회관, 교회, 교도소와 마약재활센터, 고아원 등 전국 각지 480개 장소에서 영화가 상영됐다. 몇 명이 모이든 얼마나 멀든 폭설에 도로가 얼어도 찾아가는 상영회는 계속됐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 가족들, 친구들을 함께 데려와 영화를 본 관객들은 박수를 치고 아멘을 외치며 그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 그리고 영화와 복음에 마음을 연 목회자들이 자진해서 상영회를 주최하기도 했다. Посмотрев фильм, он меня очень впечатлил, особенно слово в конце, что все мои грехи прощены, и то, что приходят иногда такие мысли, что, возможно, Господь какие-то грехи он, ну, не может простить, потому что это сильный грех, и это мое мнение, я считал и где-то осуждал себя, да, в каких-то моментах, и
Посмотрев фильм и послушав слово от пастора, я прям понял, и радость пришла, прям такая радость совершенная. Я понял, что Иисус все простил уже, и даже то, что я в будущем, возможно, какие-то грехи будут, они тоже прощены, я понимаю это. Вот. И очень сильно понравилось особо это, вот когда пели, то есть, да, вот, касалось сердца, пробивало слезы, когда пели именно вот, актеры, они начинают петь, и это касается сердца очень сильно, это прям плакать охота аж, настолько так живо все. 그 덕분에 세계에서 제일 추운 지역 시베리아에도 본격적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됐다. 영화를 보고 감명받은 한 목사를 통해 한 달여간 시베리아 영화 상영 투어가 시작됐다. 하나님께서 시베리아 동스크에서 방금 영화 상영 집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알고 지내던 드미트리 비숍 목사를 통해서 이곳 시베리아까지 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목회자가 저희를 알게 되고 그 후에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곳 시베리아에 있는 비숍 목사와 저희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는 똥스크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요. 2000km를 지금 차로 다니면서 시베리아에 있는 2000석이 되는 큰 교회에서부터 그리고 10명, 5명 있는 영하 57도가 되는 그런 도시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하나님이 정말 크게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방송국과 영화관, 교회는 물론 군부대와 요양원, 교도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화가 상영되면서 복음이 널리 전해지고 있다. 이번 영화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117번 교도소에서는 정기적인 성경 공부와 신학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했다. 키예프 영화협회관에서 열린 상영회에도 많은 기독교인이 참석해 감동을 받고 박 목사의 메시지에 할렐루야를 외치며 화답했다. 그 외에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영화를 시작으로 마인드 강연이나 성경 집회 등 다른 복음의 길들이 열리고 있다. 오치니 благословлен данным служением, словом, которое слышал от пастора. И данный фильм очень необычный формат. Я много фильмов смотрел о Иисусе Христе, о Его Рождестве, но в данном формате это первый раз. И по-новому открылось Рождество, по-новому открылось переживание Иосифа, Марии, пастухов. Впечатлен был хором ангелов, когда показалось воинство небесное, просто как мурашки покрыли все мое тело. Спасибо всем, кто участвовал в создании этого фильма. Пусть Господь благословит вас, пусть ваше служение идет, расширяется, приносит много плода для Господа. Пусть многие души еще услышат, увидят этот фильм, и пусть Рождество для многих станет реальным. Рождество Иисуса Христа в их сердцах. 유럽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느 나라에건 다르지 않다는 마음으로 유럽 지역 교회가 모두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각국에서 영화 상영회를 진행했다. 유럽 역시 코로나로 인한 부담은 있었지만 교류해 왔던 CLF 목회자들이 나서서 상영회를 준비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직접 초청장을 만들어 집집에 돌리기도 했다. 그렇게 영국과 독일,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루마니아와 폴란드, 불가리아, 알바니아 등 유럽 각지 곳곳에서 열린 상영회. 방송국에서도 삭막한 연말 분위기 속 시청자들을 위로해줄 영화의 반색을 표했다. Iar filmul ne-a dus în urmă cu aproximativ 2000 de ani și am înțeles mai bine contextul în care s-a născut Mesia. Am urmărit un film realizat la cel mai înalt nivel, ca regie, interpretare artistică, imagine și sunet, care ne-a impresionat până la lacrimi. Am primit multe comentarii pozitive în urma difuzării acestor materiale, dar am selectat doar câteva din reacțiile unor telespectatori din lumea artistică. Daniel Moțocan, artist liric al Filarmonicii din Cluj. Un ansamblu extrem de omogen și cu o ținută înaltă care poate concerta pe orice scenă din lume și poate concura cu orice ansamblu profesionist.
aranjamentele muzicale foarte bine scrise, piesele foarte bine alese, un program extrem de antrenant, atitudine pozitivă, expresivitate, oameni harnici care cuceresc publicul de la prima piesă. Un ansamblu de care vom mai auzi cu siguranță și în viitor. Act artistic matur în care corul Gracias abordează un repertoriu de dificultate mare. Așa că mă opresc aici, mulțumindu-vă încă o dată pentru acceptul de a difuza aceste materiale pe Credo TV. 그렇게 영화관, 성당, 공연장, TV 등 다양한 장소에서 영화를 접한 관객들.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죄사함을 받았다며 기뻐하기도 하고 말씀을 더 듣고 싶다며 주일 예배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생겼다. 흔한 크리스마스 영화와 달리 오래오래 생각하고 새겨야 할 메시지를 남겨주는 영화 Fall Unto Us가 마음 가득 채워준 감동과 기쁨을 입모아 전했다. Je l'ai trouvé très émouvant, très bien, très enseignant. Christ est venu sur terre pour nous. Et pour qu'il trouve une place déjà, la phrase qui m'a beaucoup, beaucoup marqué, c'est quand, quand le berger disait, quand le berger disait que Jésus pour naître, il ne trouvait pas de place parce que Joseph était en train de frapper à toutes les portes pour trouver une place pour que Marie puisse accoucher. Donc c'est Jésus qui cherchait une place pour naître et il naît dans une étable. Et en même temps, il cherche une place dans notre cœur. Pour venir sur terre, déjà, il cherche une place. Il ne trouve pas de place, il va naître dans une étable. Et il est venu sur terre il nous a pour nous sauver du péché, ce qu'il a fait. Et là, maintenant, il cherche une place dans notre cœur. Est-ce qu'on va l'accepter? Est-ce qu'on va l'aimer? Donc ça m'a beaucoup touchée. 아프리카 동부와 남부에서도 Fall Unto Us의 열풍은 이어졌다. 르완다, 우간다, 보츠와나, 나미비아, 앙골라 등 현지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영화 상영이 이어졌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영화에 담긴 메시지는 같은 빛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밝혔다. Very much glad to be here today because it's one of the best parts of my life, you know, visiting and trying to watch a Christian movie in a movie theater. It's one of the first things I've ever seen. And it was so amazing in that there's a movie and then at the end of the movie, there's also some preaching, which is really, really very peculiar with this kind of movie. And the only thing that I actually observed is when pastor was talking about Romans chapter 4, verse 25, that Jesus was actually delivered for our offenses. And he was raised for our justification. So I count myself not without sin because Jesus did it. And I have to take that one into my heart. 그런 가운데 케냐에서는 최고 인기 방송국인 시티즌 TV를 포함해 KTN, KBC, K24 등 케냐 10개 주요 방송국을 통해 케냐 전국으로 영화가 방영됐다. 특히 무슬림 방송국인 이브루 TV에서도 영화가 방영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다. 연휴 기간에만 2천만 명 시청권에 약 20회 방영된 영화는 그야말로 케냐의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선사했다. 케냐 영화협회에서도 Fall Unto Us의 제작 취지를 듣고는 많은 이들이 이 영화를 봐야 한다며 흔쾌히 영화 등록을 허가했다. 그리고 나이로비에서 가장 좋은 상영관이 있는 프리스티지 영화관과 파트너십을 맺어 1차 상영회를, 그리고 24일 성탄 전야에는 나이로비 교회에서 2차 상영을 진행했다. 그동안 케냐 지부의 많은 활동을 지원해준 정부, 대학, 기업, 언론사 등 각계 귀빈들, 그리고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자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찾아와 객석을 가득 메웠다. The most important thing or what I have learned today is that I'm justified. And I want to pass this message to our fellow Kenyans that let not celebrate Christmas for just a celebration,
Let us celebrate, know that Jesus Christ is the reason for a season. And he has sacrificed so much, God has sacrificed so much for us so that we can be justified. And I love to say that from today, I feel like I can join this good news ministry because we have been in a captivity without knowing that we are free. And today, our fellow Kenyans and others who are watching us, let them know that we are free. 크리스마스가 가진 종교적 의미가 비교적 옅은 아시아. 하지만 Fall Unto Us는 영화라는 특성을 살려 보다 친근하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그 기쁨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됐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수도인 도쿄, 그리고 오사카에서 각각 상영회가 진행됐다. 성도들은 대면으로, 그리고 SNS를 통해 시민들을 적극 초청하고 뜨거운 관심을 얻었다. 코로나로 웅크려있던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두드린 예수님의 사랑이 상영회 현장까지도 이어졌다. 今回の映画を見てすごい感動的でした。で、映画ではイエス様の誕生がすごい印象深くて、で、そのイエス様が馬小屋でその生まれたシーンを見て、なんかすごい涙が出てきました。で、その後の牧師先生のその聖書のメッセージでは、なんかローマ書の3章23節では罪があるって言ってたんですけど、24節では まあ私たちは偽人だっていうふうに聞いて、で、私が罪がないっていうのを知って、すごい幸せな気持ちになりました。で、合唱団の声もすごい綺麗で、その実際に日本に来て、まあ聞く機会があればいいなと思いました。 인도에서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32개 방송국을 통해 영화를 송출했고 그 외 공연장이나 교회 등을 방문하면서 총 700여 회 이상 영화 상영회를 열어 6만 명 이상이 복음을 들었다. 특히 힌두어 외에도 지역 언어가 많은 인도는 방송국마다 각 지역의 현지어로 더빙 작업을 거쳐 더 많은 사람이 쉽게 영화 내용을 이해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We're really glad that we're given this opportunity to come to the preview of the movie For Unto Us. It was a really amazing musical and a movie that depicts the birth of Jesus Christ. Overall, the movie was very interesting and the opera as well was fascinating. Now, coming to the story and the message, the birth of Jesus Christ, the story was depicted in a very nice way through the movie. And the fact that God came onto the earth for our sins, to sacrifice himself on the cross, to cleanse our sins. The story was depicted in a very nice manner of that message. And I'm very grateful to be a part of this movie and to see this movie. 불교가 국가인 동남아 국가들, 특히 캄보디아는 글로벌 문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아니면 크리스마스는 그저 평일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이번 풀 언투어스의 상영회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캄보디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캄보디아 정보통신부로부터 방영 공식 허가를 얻으면서 민영방송국 CTV를 통해 영화가 송출됐고 수도 프놈펜과 6개 지역에서 12번의 영화 상영회를 진행하게 됐다.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도 그동안의 코리안 캠프로 이어진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더욱 은혜로운 행사가 됐다. จับดาวไปเข้ามือล่ะไปเรื่องไปกรมกระชับกอดสำแดงเมื่อคืนหาการนั้งหาดูเชียเติบแต่หนึ่งทำไมหนึ่งจังนี่ตีมวยตีปีเมื่อคืนหาเมื่อคืนหาไปสู้มาสุกุด ดำใบลูกบาปขยมนะว่าจังไห้ครั้งแต่ขยมจำปีลูกครูปะอุกซูได้กวาดแจกใจคล้ายเมื่อเคยท่ากัมปีท่าขยมนั้นคือเชี่ยมนุษย์เมียนบาปคือเมียนบาปแม่นปันท้ายในข้อกัมปีร่มจมปุก
324 ប្រាថា ខ្ញុំ បាន សុចរិត ដោយ សារ ព្រះ លោហិត ខ្ញុំ បាន សុចរិត ដោយ សារ ព្រះ គុណ ខ្ញុំ បាន រាប់ ជា សុចរិត ដោយ សារ ព្រះ គុណ ដែល នៅ ក្នុង ព្រះ គ្រីស្ទ យេស៊ូ អញ្ចឹង មាន ន័យ ថា ខ្ញុំ មិន មាន បាប ទៀត ទេ ខ្ញុំ លែង មាន បាប ទៀត ហើយ ហើយ មួយ ទៀត ខ្ញុំ ឃើញ ថា ការ សុគត របស់ ព្រះ យេស៊ូ គឺ សម្រាប់ សម្អាត អំពើ បាប របស់ ខ្ញុំ មួយ ដង ជា សម្រេច. 태국교회 성도들은 신정 휴가를 맞아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고향이 같은 성도들과 팀을 꾸려 자체적으로 영화 상영회를 열었다. 복음을 위해 자신과 시간을 들이며 기뻐하는 태국교회 성도들. 연휴가 지난 지금도 구역별로 자체 상영회를 이어가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채널 9개를 통해 약 50만 명에게 영화가 상영되고 방콕 포함 6개 지역의 영화관에서 영화가 상영됐다. 광장, 학교, 병원, 요양원 등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갔고 전국 123개 장소에서 단체 관람이 이뤄졌다. 그렇게 5천여 명이 영화를 관람하면서 복음을 들었다. 태국교회의 Full on Tours는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열어줄 길이 되었다. พระเยซูเป็นกษัตริย์ที่ใหญ่ที่สุดแต่ว่ามาเกิดในที่ที่ต่ำต้อยที่สุดก็รู้สึกซึ้งค่ะชอบเพราะว่าในช่วงคริสต์มาสเนาะจริงๆหลายๆคนก็อาจจะแบบว่าอินกับความแบบเป็นเทศกาลเป็นเฟสทีฟ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แต่ว่าอาจจะลืมว่าจริงๆคริสต์มาสคือความหมายจริงๆคือพระเยซูมาเกิดเพื่อไถ่บาปเราค่ะก็จริงๆคือจริงๆอยู่เป็นคริสเตียนอยู่แล้วเนาะแต่ว่าจริงๆหลายๆครั้งอ่ะก็เราเองก็ยังติดว่าแบบเฮ้ยเราเป็นคนบาปอยู่บางทีหลายๆครั้งเราก็ร
างทีอย่างโรมบทที่3ข้อที่14ใช่ไหมคะที่อาจารย์ท่านพูดว่าพระเยซูเอาบาปเราไปหมดแล้วคือนั่นก็คือเป็นตามอย่างนั้นจริงๆใช่ก็คือเราบริสุทธิ์แล้ว미얀마 교회는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양곤 교회에서 15번의 상영회를 진행했다. 그 후 주말마다 상영회가 이어지고 있고 성도들이 초청한 지인들과 가족 외에도 기업가나 종교 지도자들, CLF 목회자들 등 여러 사람이 참석해 영화를 관람하고 구원을 받았다. 어려운 정세 속에 미얀마 국민들에게 소망이 된 Fall Unto Us. 신기하게도 영화를 본 사람들이 직접 새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영화를 보러 오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전쟁 피난민촌에서도 영화 상영회를 열어 예수님의 존재조차 모르던 사람들이 그 큰 사랑을 알게 됐다. 미얀마 교회는 지상파 채널과 SNS, 줌을 통해서도 영화 상영회를 열었고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관객들을 한 명 한 명 만나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하기조차 어려워 보이는 미얀마의 정세 속에 굳게 닫힌 사람들의 마음이 오히려 영화를 통해 활짝 열렸고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다. 이 겨울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가장 밝게 밝히는 이야기 오직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Fall Unto Us 전 세계 수만 명의 마음에 잊지 못할 감동으로 남아 커다란 복음의 역사를 그려나가길 기대해본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이 말씀을 의지하여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선교회를 통해서 다 이기게 해주셨고 올 한 해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함께 아 10살짜리 아들이 게임에 빠져서 엄마 몰래 카드 지출까지 하다니 많이 걱정이 되시겠어요. 하나의 끝을 장식했던 미국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 그러나 그곳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2022년 새해를 힘차게 열어주는 선교회의 큰 기쁨이자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가 열렸던 미국 기쁜 소식 엘버커키 교회 이동옥 선교사 그리고 기쁜 소식 엘페소 교회 이민기 선교사 두 분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아유, 맞는지 어제 같은데 벌써 며칠이 흘렀네. 좀 흘렀네요. 아유, 저는 그때 엘버커키나 엘페소에 있는 복음을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고요. 기뻤습니다. 아, 그 많은 청중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볼 때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성경은 엘버커키에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 저는 2년 됐습니다, 목사님. 아, 2019년 11월 달에 갔기 때문에 한 2년 2개월 됐습니다. 예, 지금도 장로님 건강하십니까? 예, 장로님 무척 건강하시고요. 예. 콘서트 할 때 많이 도와주시고 직접 뛰십니다. 집에 안 계시고. 예, 내가 막 올 때 장로님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와가지고 아유 막 한 번 더 가보고 싶고 그랬는데 어찌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는 하여튼 잘 안 잊으시는데 그 형제님이 그 칸타타 위에 좀 이렇게 모두 기쁘고 즐거워했지요. 예, 목사님 정말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었지만 형제 자매님들 정말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하시면서 너무 행복해하시고 2022년 또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12월 달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에서 그때 4,000명이 참가했습니까? 칸타타에. 네, 목사님. 여러분 그 기회 시민 다 모이면 4,000명 됩니까? 아, 죄송합니다. 너무 볼 때는 별로 큰 도시 아닌 것 같아서요. 예, 쭉 퍼져 있어가지고 그랬는데요. 아, 60만 명입니다. 60만, 아 그러니까 파운드는 넓다는 거죠. 예, 쭉 퍼져 있습니다. 예, 제가 있죠. 봐도 좀 시내 좀 한산해 보이고 그랬는데요. 아, 그래서 예. 60만 명이 됐구나. 예. 60만 명 현재 우리나라 전주 정도 되려나 전주가 그런가? 예,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우리 그 복음 전도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에서. 예, 저희들은 CLF를 통해서 최근에. 많은 목사님들도 만나게 되고 사실 예. CLF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었을까 또 칸타타 이 두 가지가 저희들 교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실제로 많은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을 CLF를 통해서 알게 되고 이분들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이번에 칸타타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CLF 할 때도 아. 도와주시고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쳐주셨습니다. 한국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같은 교단이 아닌 사람들 돕거나 만나는 거의 불가능한데요. 엘버커키는 그러니까 우리 선교회는 가장 적고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선교회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쪽에 앨버쿠키에는 다른 목사님 교류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사실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2014년, 15년 시작될 때는 저희들의 영향력이 이제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예. 칸타타의 수준이나 음악 또 우리가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모두 다 놀랬습니다. 그리고 예. 이분들은 말은 안 했지만 우리가 어떤 데인지를 와서 CLF도 참석하시고 점점 CLF 참석 인원들이 늘었고요. 특히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하는 이런 행사에 대해서 정말 복음적인 부분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되면서 우리를 돕고자 하셨고 아, 예. 그런 분들이 이제는 한 분, 두 분, 백여 분 가까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목사님. 아,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그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한 것도 제가 특이했습니다. 전혀 저를 몰랐을 텐데 방송국에서 인터뷰하자 요청해 와서 깜짝 놀랐는데 방송국 어떻게 저를 인터뷰하게 되었습니까? 사실 저희들은 여기 아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일일이 발로 뛰면서 부딪혀 보니까 의외로 우리 칸타타를 직접 보신 분들이 많았고 감독님이나 그 이렇게 연출하시는 그분들이 저희 칸타타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파운더 되시는 목사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흔쾌히 얼마 남았지 않았지만 약속을 잡아주셨습니다, 목사님. 아, 예, 그렇습니까. 아, 그 방송이 잘 나갔습니까? 생방송 예. 예, 그렇지요. 예, 방송 잘 나갔고요. 예. 합창단 노래도 듣고 하면서 의외로 시청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한 번씩 그때 목사님 마인드 강연에 대해서 합창단 노래 잘 들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다시 저 형님 지금 뭐 앨버쿠키 교회 한번 소개 좀 하십시오. 교회 어떤 교회인지. 예, 목사님, 저희들은 1994년도에 개척된 이후에 장로님, 집사님, 한국 분들 10분, 미국 분들 10분, 그리고 젊은 학생 청년 한 30여 분이 저희들 복음을 섬기고 있고요. 예. 이번에 칸타타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 또 한글 학교 학생들, 또 CLF 목사님들을 통해서 연결된 많은 젊은 분들이 우리를 도와줘서 너무나 이렇게 행복하게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었고요. 특별히 장로님께서는 진짜 복음 하나만을 생각하시면서 저희들 그 꼭 터줏대감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시면서 저희들 교회가 나이 드셔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새로 구원받는 분들 연결되는 분들 하나님 보내주셔서 매일매일 복음 전하는 기쁨 재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장로님 아드님 그날 초대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막 인사 정도밖에 못해가지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랐어요. 좀 난 좀 만나면 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는데 그 뒤에 자주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예, 목사님 그 이후로 연락도 하고요. 내일은 또 저희 교회 와서 점심도 같이 먹고요. 예. 목사님 좀 친하게 지내라고 해서 예. 저희들 억지로 교회 오는 것보다는 마음도 나누고 음식도 같이 먹고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한국도 한번 오라 그러십시오. 한국 안 오라 그래요. 코나 기대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코나 끝나면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참 좋았었거든 그때요. 그런데 아주 예.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예. 제가 막 그 오라 그래 왔는데 그냥 막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마음에 늘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 아드님한테 좀 이야기 잘 하고요. 그러십시오. 목사님 예, 가깝게 예. 친하게 잘 지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민기 선교사님 잘 있었어요? 네, 목사님 잘 지냈습니다. 아, 중요한 거 하나 물어도 돼요? 아, 예, 목사님. 아이가 몇입니까? 아이가 지금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아, 하나예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결혼한 지 3년 됐습니다. 예, 아, 하나 됐습니다. 이만큼 낳으세요. 다섯 명. 예, 예. 아니, 젊으셔서 굉장히 좋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요즘 교회 많은 일들 하고 하시는데 이민기 선교사 생각하면 아버지 생각 너무너무 반갑고 그래서 좀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 막 그때 뭐 너무 바쁘고 어수선해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 다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 엘페소 이야기, 교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목사님, 엘페소는 약속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 예. 사실 예, 개척된 지는 오래되었지만요. 이전 사역자들이 그렇게 떠나는 그런 아픔도 있었고 또 예. 그러면서 형제 자매님들이 떠나시기도 하고 이런 슬픔들이 있던 교회였는데요. 예. 그런데 저는 사실 엘파소에 온 지 이제 약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 그 짧은 시기에 목사님께서 벌써 이제 10월 전도 여행 그리고 12월 칸타타 두 번이나 다녀가셨습니다. 예. 근데 그 기간들이 저희들에게 정말 큰 소망을 주고 힘을 주었는데요. 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면서 우리 가르쳐 주셨던 것이 목사님 10월 달에 오셨을 때 저희 성도와의 그 모임 중에 네 명의 문둥이의 말씀을 주시면서 문둥이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파소를 구원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담대히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큰 목회자들 만나서 함께 일하고 또 CLF도 할 수 있었고요. 또 칸타타도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베들레헴처럼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작은 고울이 아니다. 너희에게 예수님이 치리자가 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가 정말 그렇다는 마음이 들고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CLF도 방문하고 복음도 전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 막 급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엘페소 교회가 이번에 가서 보고 너무 좋았고요. 정말 형제자매들 개인적으로 이야기는 못 나눴지만 아니 거기 가서 정말 한 주간 동안 같이 집회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시간이 허락지 않아서 잠깐이 들리는 시간 됐는데 그날 칸타타에 참 많이 왔대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 한 몇 명쯤 오셨습니까 그때? 저희가 한 6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오셨습니다. 예, 6천 명이요. 아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뭐 다 기뻐하고 하지요. 예, 목사님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요. 예. 저희가 칸타타 끝나고 나서는 칸타타 왔던 참석자들 정보 남기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목사님 책도 증정하고 네. 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복음도 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 저희가 그 설문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칸타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보기를 뭐 1막, 2막, 3막, 그다음에 리틀 산타, 목사님 메시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보기를 주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목사님 말씀이 정말 기억에 남았다.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아프지만 나았다 같은 그런 말씀들이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고 또 전해진 복음이 너무 놀라운 복음이었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민기 선교사가 이제 앞으로 또 그래 복음 전하면 모두 마음만 같이 할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 교회 형제자매들 같이 교회 일하는 형제자매들 좀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교회 세 가정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예. 이거는 예, 저희 한국 자매님 계시고요. 네. 또 그리고 두 가정은 이제 미국 가정인데 그중에 특히 한 가정은 저번에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 시엘로 비스타라는 대형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그 계기로 저희가 가진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저희 교회에 이제 정착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 목사님. 제일 가까운 데 엘브커키고요. 예, 맞습니다. 너무 샌안토니오하고는 얼마나 거리가 됩니까? 샌안토니오와는 8시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엘브커키는 4시간? 예, 맞습니다. 아, 예. 제가 그 차로 가봐서 그때 엘브커키 거기까지 예. 잘 기억이 납니다. 현재 그 엘페소 있었던 이야기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엘페소에서 저희 교회도 작다는 마음이 있었고 갇혀진 게 너무나 없기 때문에 저희 형편을 보면은 사실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사님이 전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문둥이처럼 이렇게 한 발 한 발 내딛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런 놀라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저희가 CLF를 통해서 이 목회자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는 칸타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합창단이 투어를 시작하기 전에 3일간 리허설을 했는데 이제 그 리허설도 이 엘페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형편은 저희가 그 당시 때 이제 지내고 있던 집에서도 나와서 저희가 집도 없던 상태였고 예배당 건물도 사실 없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엘파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참 많은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저희가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도울 분들을 찾았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길이 잘 열리지 않는 것 같은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칸타타가 약 한 달이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길들을 정말 놀랍게 다 열어가시면서 저희가 스태프들이 지낼 숙소도 구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합창단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요리할 큰 부엌도 목회자를 통해서 주셨고요. 또 냉장차, 또 물질, 또 여러 가지 음식들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 목회자분들이 정말 놀라워했던 것이 저희가 가진 그 믿음을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네. 오늘 정말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마음을 가지게 되었냐 그러면서 쭉 제가 저를 이끌어준 또 교회와 또 종의 말씀들, 약속들을 소개할 수 있었고 또 이분들과 복음을 전하면서 이분들이 정말 야,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제 엘파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네가 하고 있냐. 내가 이것은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나는 너를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물질로도 또 교회를 통째로 내주시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희가 행사 당일에는 6,0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오셨고 예. 이제 또 저희가 공연장이 꽉 찬 이후에도 약 한 2,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갔어야 되는데요. 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도 일하셔서 그분들이 오랫동안 줄을 서서 기다렸고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좀 불평하고 화를 낼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조용히 질서 정연하게 다 돌아가셨고요. 그 중에 또 몇몇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와서 항의를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들어가지 못하지만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이 칸타타를 보고 말씀을 듣고 은혜 입을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50불씩, 100불씩 이렇게 물질을 후원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 미국은 진짜 다른 나라네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우린 자주 감정에 치우칠 때가 있는데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들하고 자주 교류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 합창단 또 자주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더 하십시오.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아, 네, 목사님. 저는 정말 제 마음에 복음을 향한 마음이나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저는 그런 마음들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정말 베드로처럼 마음에 침륜에 빠져서 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야. 네 마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런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이제 받아주고 오랫동안 살아왔는데요. 목사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어둡게 오랫동안 살았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정말 저를 이끌어주시고 또 모두가 저를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께서는 저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 그 믿음이 저를 이렇게 미국까지 이끌어 주셨고 제가 부족하지만 또 함께 이 복음의 일들 앞에 동참하고 또 함께 쓰임을 받는 은혜를 입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는 이 삶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여러분이 너무 큰 은혜를 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쪽에 남부 지방이죠. 미국에. 그 갔을 때 많은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굿뉴스 미션의 젊은 목회자들 너무 놀랍다. 굿뉴스 미션의 젊은 목회자들 너무 놀랍다고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미국에 내가 가서 많은 목사님을 만났지만 젊은 목사님 만나본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만 젊지 아마 50대도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미국 목회자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그분들 볼 때 새파란데 그죠? 이제 우리는 30대 이제 시작해서 하는데 그분들 그러면서 굿뉴스 미션의 젊은 목사들 너무 좋다고 칭찬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저들이 지금 그 뉴욕 그 사이버 신학교에서 만 2천 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아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안에 그 적어도 6천 명은 졸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6천 명이 졸업하기 전에 이제 그 우리가 온라인이 아닌 실제 이제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모든 사람이 한 달 동안 교육.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는 그 미국에서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한국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국에서 교육받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만일에 한국의 목회자들이 오셔서 한 달 동안 계시면 복음에 관한 모든 것을 어느 정도 말씀드리면 우리와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고 원래 신학기 시작할 때 그 학생들에게 제가 이야기하기를 굿뉴스 미션에 속한 이 신학교 나온 사람들은 굿뉴스 미션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드리겠다. 물론 다른 교단, 자기 있던 교단에 가서 일해도 좋지만은 우리 선교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서 우리가 미국이란 그 도시에 더 많은 목회자들이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칸타타나 이런 일을 통해 더 많이 교회가 세워져서 일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엘브쿠키 목사님이나 그 엘베스 목사님 가운데서 선교 본부에 뭐 요청할 일 있으면 저한테 지금 얘기하십시오. 저희들이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필요한 부분들 저희들이 뒷받침해 드리고 싶으면 뭐 무슨 이야기든지 서서럼 없이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지역은 많은 인디언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 압니다. 이번에 마인드 교육 책을 출간하게 되면서 각 도시나 시골 마을까지도 가려고 하는데 저희들 이 액티비티 같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좀 아이디어가 필요한데요. 예. 또 한국에 이렇게 액티비티를 잘 하시는 분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면 많은 유익한 또 오후 활동이나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 예. 액티비티 전문 강사들을 좀 요청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또 그 엘브쿠키의 그 인디언 그 교육하는 일을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계획을 세워 이야기하시면 저희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또 엘페소는요? 네, 엘페소에는 저희는 그 히스패닉 스페니쉬 목회자 연합과 함께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아주 좋습니다. 예, 그 엘파소와 그 인접해 있는 후아레즈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협회 회장으로 일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이번에 달라스 캠프에 오셔서 목사님과 면담도 가지셨는데요. 예. 이분들이 아직까지 우리 지역의 이 율법 아래 갇혀서 있는 목사님들, 또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네. 그곳에 세계대회 같은 그런 청소년 캠프나 아니면 목사님들을 위한 CLF를 그곳에서 열어주기를 이렇게 간절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그 저 뭐야 엘페소의 이민기 선교사가 그 미국의 이제 그 뭐 담당자 우리 목회자들 의논해가 그 시작하면은 한국은 단순한 강사 보내주면 되는 거지 우리는 그죠? 예, 맞습니다, 목사님. 예, 그래 보내서 올해 이제 코로나 좀 잠자면은 그 여러분 그 큰 도시마다 집회할 수 있도록 훌륭한 강사를 보낸 일들을 저희들이 그 진행부에 연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으니까요. 그 목사님들 가셔서 뭐 그냥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뭐 3일씩 4일씩 집회하면은 여러 도시에 집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하면은 뭐 한
10개 가까이 집회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길게 모두 한 달 동안에 우리 목사를 든민들을 강사님 보낼 수 있으니까요. 미국 앞으로 조율해서 그런 집회를 자꾸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에럴 쿠키도 말씀하십시오. 예, 저희들도 이렇게 많은 CNF 목사님들이 이렇게 집회도 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목사님께서 좋은 강사를 보내주는 게 가장 필요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응답해 주셔서요. 아니 제가 가고 싶은데 제가 좀 다 갈 수는 없고 그래서요. 그래서 코나 좀 잠자면은 집회 가능하면 우리 그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말씀이 부글부글 끓는데 모토해가지고 애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래 가시면 너무너무 좋겠고. 이민기 목사는 그 아버지 옷이라고 해야 될 건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해야 될 건데. 되게 좋아하실 건데 아버지 보고 초대하면은. 예, 목사님 그럴 것 같습니다. 아버지 또 일하시는 거 보고. 또 아버지가 뭐 빈손으로 안 가고 뭐 애기 뭐 선물도 사가고 그럴 건데. 예, 예. 그 아버지 한번 오시라고 그래 보세요. 오시면 또 여호 목사님 가시려고 그러면 저들이 얼마든지 가시도록 해드릴게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 아버지가 오시면 에페소 말고 엘버쿠키도가 샌앤토니오도 가고 그 몇 개 도시 다니면 집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예. 그리고 또 다른 강사들도 저희들이 준비해서 할 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들 계십니까 옆에? 네, 목사님. 네. 우리 저 이제 사모님 진작 얼굴 볼 걸 잘 못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에 집회하는 칸타단 너무 고생 많이 했지요. 아 사실 저희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저희 형제자매님들은 이렇게 연세도 많으시고 또 이제 구원 받는 지 얼마 안 됐고 또 미국인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복음의 일을 하기가 이렇게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번 칸타타를 하면서 이제 저희 장로님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시고 이렇게 새롭게 복음의 일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또 합창단을 위해서 스테이크도 이번에 이렇게 사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그, 오렌자매라고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백인 자매는 이제 구원받지 않은 자기 식구들하고 모두 이렇게 자기 집에 모여서요. 쿠키랑 이제 코코아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집 앞에 이렇게 가판을 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칸타타를 이렇게 홍보하면서요. 이 가족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한국 조그만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큰 칸타타를 한다는 걸 알면서 또 이렇게 칸타타를 참석하시면서 마음을 여시고 동생이 또 이렇게 같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예. 너무 감사했고요. 또 우리 그 리차드 형제님은 미국 분인데 중동 전쟁에 두 번 참석하시면서 허리를 다치셔서 그동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거동 불평하시고 불편하시고 하셔서 일을 이렇게 못 하셨는데요. 이번에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같이 이렇게 목회자들을 방문하고 이렇게 프로그램북을 다니시면서 저희 교회 차 바퀴가 이렇게 다른 거를 보시면서 이렇게 바퀴도 이렇게 새로 이렇게 다 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저희 조 형제님도 이렇게 미국 분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이렇게 합창단들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야 된다는 걸 아시고 저희 교회에게 가정용 가스레인지였는데 상업용으로 또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도 있고 또 이렇게 어떤 자매님은 또 이렇게 형편이 어려우신 가운데도 큰 물질 이렇게 하시면서 칸타타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간증하시면서 또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또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칸타타가 저희 형제 자매님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요. 이렇게 복음을 섬기시면서 형제자매님들이 막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행복해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참 저도 너무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영화도 또 보셨습니까, 자매님?
네, 목사님. 이번에 사실 이렇게 목사님을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인터뷰하고 싶어 하는 이 앨버커키에서 가장 큰 기독교 방송국이 있거든요. 네. 이제 거기서 그 관계자분들이 칸타타 VIP를 또 오셔서 칸타타를 보시고 나서 또 저희 그 영화를 또 무료로 토요일 날 두 번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렇게 방영해 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진짜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떤 이제 또 할머니가 이 영화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요. 전화를 주셔서 자기가 평생 이런 크리스마스 영화를 보았지만 이런 크리스마스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이런 영화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요. 저희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이분이 저희 이렇게 수요 예배 때 또 이렇게 참석하시고 또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유,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뭐 엘페소도 이야기 좀 사모님 얘기하십시오. 예. 아, 참, 네. 앨버커키는 사모님 아기가 몇이에요? 네, 아들만 셋이 있습니다, 목사님. 셋요? 이제 딸도 더 넣으세요. 한 다섯 넣으세요. 사모님. 예, 좋습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엘페 사모님 말씀하시죠. 예. 네. 전 이제 칸타타 이후로 저희는 이제 칸타타에 참석하셨던 분들 집에도 방문하고 또 칸타타를 도우셨던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실제로 어땠는지 그런 걸 직접 이렇게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한 분은 집에 찾아가니까 자기는 이번에 세 번째라고 하면서 칸타타의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 그렇게도 말씀해 주시고 또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내가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너희처럼 일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칸타타 이후에 이렇게 또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실제로 또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칸타타가 어땠는지 이렇게 들으니까 더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아, 우리 두 분 선교사님 네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의 많은 형제자매들이 미국을 잘 몰랐다 하면 엘페소나 앨버커키를 환하게 보는 것처럼 또 이렇게 소망길 말씀을 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야기 좀 더 시간 더 쓰고 싶으니까요. 또 딸 이야기 좀 하십시오. 부부 싸움은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두고 딸 이야기 좀 더 해 주십시오. 예. 아, 목사님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 동안에 한글 학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 네, 한글 학교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예. 이번에 마이라라는 한 학생은 이분 학생이 아니고 이제 호텔에서 근무를 하시는 여자분인데요. 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되면서 이렇게 집에 있게 되셨는데. 이번에 저희랑 같이 이렇게 칸타타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달 넘도록이 아침 9시에 교회 오셔가지고 밤 9시까지 하루 종일 교회 계시면서 이렇게 같이 프로그램부터 봤고요. 또 이렇게 CLF 준비도 하고 또 많은 한글학교 학생들이 이 칸타타 자원봉사로 참여하면서 이렇게 칸타타 셋업부터 철수까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칸타타를 통해서 이렇게 길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여셨고요. 또 특히 우리 리차드 목사님께서는 이제 박 목사님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진짜 웨슬리가 전하는 복음과 일치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또 어제는 이제 저희 부부를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그 목회자 모임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예. 앨버커키가 도시가 사실 작아서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흔치 않은데요. 그 모임에서 일일이 이렇게 저희 이제 남편을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목사님 교회는 그 초기 웨슬리의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셨고요. 예. 또 이렇게 칸타타에 이렇게 오셨던 많은 목사님들이 또 저희가 이번에 한국에서 책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제 그런 책을 옮기고 할 때도 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그 책도 날라주시고 그래서 진짜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신앙 교제도 하면서. 참 이렇게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너무 감사합니다. 또 엘페소 사모님. 목사님, 저는 여기 와서
애기 엄마들하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연결이 될지 모르고 그냥 만나서 마태복음부터 한장한장 이렇게 공부를 시작했는데 애기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이제 자기 얘기를 꺼내면서 우울증 걸린 애기 엄마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약을 먹고 있고 또 그러면서 이분들이 마음을 열고 또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번에 칸타타를 준비할 때 돕고 싶다고 뭐라도 그래서 같이 도네이션을 다니기도 하고 또 와서 마늘도 같이 까고 그렇게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여기 가까운 대학교에 칸타타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는데요. 그 중에 또한 명은 이번에 달라스 캠프에 또 같이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오면서 저희 애기도 봐주고 또 갔다 와서 너무 좋아하면서 또 이런 거에 초대해 달라고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 엘버쿠키아 엘페소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하니까 시간 가는 줄은 벌써 한 시간이 다 됐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처음에 우리가 선교라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그랬는데 또 저희 선교회가 자라서 그 칸타타도 하고 다른 행사를 하면서 이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이렇게 열게 된걸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선교사님 한분한 분들이 그 정말 외딴 외국에 가서 있으면서 고독하고 그래야 하는데 즐겁고 행복하게 지낸다는 얘기 들으니 너무 감사하고 엘페소의 인디언들 그리고 많은 그 시민들 그리고 엘페소에 있는 엘부쿠키나 엘페소에 있는 많은 분들이 두분그 선교사님 통하여서 복음을 깨닫고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그 선교사들에게 안부 인사 한 번씩 하십시오. 두분 목사님. 예. 엘부쿠키 목사님 먼저 하십시오. 예. 네, 올해 목사님께서 신년사 말씀으로 우리가 미치고 정녕 도로 찾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작년 한해 너무나 많은 힘을 주셨고 올한해더큰 힘을 주실 것 같아서 감사했고요. 이런 귀한 복음을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은 동역자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뒤에서 또 목사님이 우리 선교회가 뒷받쳐주는 부분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민기 목사님. 네, 목사님께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할 때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말씀 따라 저희가 지난 1, 2년간 너무 힘있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면서 감사한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들 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미국을 위해서 또 저희 도시들을 위해서 동역자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굿뉴 스페셜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일하는 우리 활동하는 선교사님을 볼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은 엘브크키와 엘페소 아직 시작된 지 얼마 작은 교회, 몇몇 안 되는 교회지만 힘있게 일해서 그 나라에 영향을 주고 그 도시에 영향을 주는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두분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귀한 쓰임을 받아서 그 복음으로 그 도시를 가득 채우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 찾아온 굿뉴스 스페셜. 오늘은 엘버쿠키와 엘페소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일하는데 정말 어렵고 외딴지에 가서 또 아는 사람 없는데 이렇게 귀한 일들을 허락하셔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그쪽 분들하고 가까워서 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선교사들로 말하면 미국이 다시 새롭게 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